저트도는 비오는 일포가 저희 투맨쇼에 찾아주셨습니다. 네. 네. 오늘 지금 첫 스케줄이시고. 예, 네. 그렇습니다. 네, 요즘 또 네. 이제 홍보 신곡 때문에 또 많이 돌아다니고 네. 있어요. 네, 네. 바쁘시죠? 또 이제 잠깐 준비했다가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스케줄, 컨디션 좀 버텨줘요? 체력나 이런 것들이? 첫 주 정도는 좀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네. 네, 그 다음부터는 네, 할만한 것 같아요. 어, 저는, 적응이 좀 되죠. 네네. 저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. 지금? 약 혓바늘 나고 약간 이럴 때 있죠. 아, 약간 뭐 도단하고 아이고. 피곤하니까. 혓바늘 났을 때 그거 뭐야 그 더 아프게 하는 거 뭐지 그거? 알보. 그러면 또 괜찮아지는데. 그렇죠. 알보 발라야겠어요. 아니 근데 에너지는 사실 제일 좋았어요. 들어오셔서 네. 우리가 두 분이서 얘기를 엄청 그 음악 나가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아. 계속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 주시고 제가 약간 지칠 때마다 네. 산들이를 이렇게 막 의지를 많이 해요. 네. 산들이가 지칠 때마다 저한테 힘을 많이 주고 그렇죠? 네. 저를 괴롭혀요. 약간 신호 씨가 네. 약간 그 팬들이 불리는 게 약간 선비 약간 양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산들 씨가 옆에서 약간 네. 막나니 느낌으로 옆에서 띄워주고 이런 느낌. 아, 그런 것 같습니까? 무슨 느낌으로 약간. 사실 그 팀 멤버 중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비타민, 비타민. 그걸 우리 산드 씨가 우리 비타민 네. 정말 그 아유. 바이러스, 해피 네. 바이러스. 아니, 정말 해주고 비타민에서 있습니다. 갑자기 또 바이러스로 하니까. 해피 바이러스. 아이디 바이러스. 네. 아니, 우리 신우 씨가 최근에 뭐 울었다는 얘기가 뭐예요? 아, 저희 누나가, 친누나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해가지고요. 네 이제 저희가 축가를 또 부르게 됐는데 어? 비오네프 같이? 네, 네. 그래서 부르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가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엄마처럼 이렇게 잘 챙겨줘가지고 몇 살 차이 누나예요? 5살 차이가 나는데요 아~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엄마처럼 잘 챙겨줬죠 누나 네. 아니 누나가 그래도 물론 그 아는 분들이 뭐 신우가 내 동생이야 라고 알고 있었겠지만은 네. 직접 이렇게 멤버들 다 데리고 왔을 때 좀 누나가 좀 많이 위신이 좀 섞였어요. 그쵸. 그 이제 원래 그 예식장이 약간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네. 다른 예식장에서도 이렇게 보러 오시고, 네, 다른 하객분들도 여기 비오네프 왔대 하면서 보러 오시고, 네. 네, 되게 좀.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예식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아, 왜 비오네프가 올라와가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, 하객이 줄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. 누나 입장에서는 이제 네, 이게 10년, 20년 뒤에도 옛날에 나 결혼할 때 우리 동생 와가지고 다른 예식장 사람들 다 하고 난리 났었잖아. 와서 식권 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. 맞아, 맞아. 어, 좋아했겠다, 좋아했겠다. 이게 웃긴 게 그 이제 우는 장면을 거기 오셨던 분들이 동영상으로 찍었어요. 근데 그게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. 네. 근데 기사가 막 메인에 오르고 누나 결혼식에 우는 아이돌 해가지고 오르고 네. 막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걸로 기사가 올라가지고 되게 좀 왜 예쁘죠? 쑥스러웠어요 조금. 네. 요즘은 그 SNS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그냥 그 기자가 따로 없어요. 그냥 그 이거 네. 먼저 올린 사람이 그냥 기사인 거예요. 그냥 그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. 네, 상황했습니다.